나도 그래서 진짜 미치겠다고. 어? 나도 소민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째 그런 식으로 안 헤어진다고. 말했지. 나 소민이 자살한 거 안 믿는다고. 진짜 설마. 너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냐? 너 소민이한테 무슨 짓 한 거 아니지? PC방 가 있었어. 소민이랑 헤어지고 맨날 가던데. 못 믿겠으면 그래서 형한테 물어봐. 정말이야? 어. 소민이 죽은 그날 난 그러고 있었어. 이제 됐냐? 알았어. 미안해. 너도 힘들 텐데 들어가 봐. 지금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너도 진짜 정상은 아니다. 아, 태진이 왔지. 아, 어제도 와서 애들이랑 게임 실컷 하다 갔어. 태준이도 아니다. 물론 수진이도 태준이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.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.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어, 소민아. 얘나 그게 이거 네가 놓고 간 거야? 너 뭔데 소민이 핸드폰을 네가? 진정해봐. 내가 다 설명할게. 설명? 아, 무슨 설명? 나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할 거니까 거기 가서 변명해. 아, 진짜 제발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주세요. 제발. 아, 진짜 나도 어제 소민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쫓아가서 말렸을 거라고.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 하루 이틀이냐. 부르셔서 뭘 하셨는데.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래. 뭐? 진짜? 뭐야? 너도 알잖아. 나 이 근장 말고도 다른 알바에 과외까지 다 하는 거. 그런데 내가 계속 업무 시간에 졸고 그리고 다른 알바 때문에 늦는다고 이제 용납 못 하시겠단다. 아, 이거 짤린 진짜 다 보는데. 그래도 너 알바랑 과외까지 합치면 괜찮지 않아? 평소에도 너 너무 힘들어 보이긴 했어. 야, 한 달 월세 50에 생활비 30, 그리고 동생 학원비까지 30만 원. 거기다가 책값에 공과금에. 하, 지금 이래가 없다. 야, 근데 너 연애도 하잖아. 너 예은이랑도 자주 놀러 다니잖아. 내 말이. 게다가 둘 다 돈 걱정 없이 자라서 한 끼 2-3만 원 밥이 왜 비싼지 몰라. 가서 얘기해.
사람 쓰게 하고 싶지도 않고. 에휴, 고집은. 그래도 혼자 속삭이지 말고 좀 말 좀 해보지. 외부장 학교는? 몰라,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. 잠깐만. 응? 발표 문자? 어떻게 됐어? 조심해서 가. 아, 김소민이 멍청해. 그래서 나 오늘 그냥 수업에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. 아침에 나도 깜짝 놀랐어. 소민이 사정이 그렇게 안 좋았다고? 핸드폰 문자가 무슨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가버린 건데. 그게 하나도 모르지. 그 핸드폰 네가 가져다 드려. 괜히 일 커지게 하기 싫어서 종이 갖다 놓은 건데. 어쨌든 미안하다. 장례식장에서 보자. 이게 뭐야? 아마 아무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쓰는 글이겠지. 죽을 때 너무 아프지 않을까? 아픈 건 싫은데 더 머물기는 싫다. 몇 번이나 결심을 했었지만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다. 좀 무섭다. 아니, 많이 무섭다. 자꾸 눈물이 나네. 하지만 이제 그만 쉬고 싶다. 숨만 쉬고 있을 뿐 김소민이라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였다. 대학생, 알바생, 근로장학생, 여자친구, 누나, 딸. 이 지긋지긋한 일상도 벌써 몇 년째인지 너무 괴롭다. 스스로에게 선물을 줘본 적도 없다. 공과금, 동생 학원비, 월세, 등록금. 나에게 남는 건 없었다. 돈 없이 죽고 싶다. 평생 괴로웠는데 마지막까지 괴로운 건 너무 서글프잖아. 뭐가 잘못된 거였을까? 전부 잘못된 걸까? 처음부터 어긋나 있던 거였다. 남자친구도, 친구도, 가족도, 아르바이트도, 학교도, 일상도. 아, 우리 소민이도 부를까? 아, 하지마. 걔 와봤자 뭐 하자고 하면 맨날 돈 없다고 찡찡대서 분위기나 망치지. 아, 맞아. 그럼 그냥 수진이랑 부르자. 너 어차피 이번에도 일 안 할 거잖아. 그래서 얘기 안 했지. 나도 뺄 수 있는 건 다 빼봤는데 안 되는 건 어떡해. 누군 알아보고? 나도 너네랑 같이 하고 싶단 말이야. 그런데 상황이 안 되는 건 어떡해.
이제 지친다. 힘들다. 안녕. 며칠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. 소민이라는 한 조각이 살짝 빠져있을 뿐 내 일상도 다시 원래대로 흘러갔다. 이미 다시 조용해진 학교는 원래 소민이가 없었다는 듯 바쁘게 움직였다. 하지만 소민아, 그 누구도 너를 잊지는 못해. 너의 하루하루를 걱정해주던 사람과 너에게 가장 큰 화살을 겨눈 사람과 너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지 못한 사람들 모두, 그 누구도 너의 시간이 그리고 너가 사라지길 바라지 않았을 테니까.